안녕하세요. 옷 림빠에게 물어봐요.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먼저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3,000명이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지금 막 시작한 사람들 다 오세요.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아주 성실하게 웃으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을 다 남겨주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0명 구독자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거 보실까요? 저 림빠가 이번 시간에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소매는 자켓 소매가 있을 수 있고, 셔츠 소매가 있고, 뭐 티셔츠 같은, 이렇게 뭐 아니면 원피스 같은, 이런 세 가지 정도, 한 몇 가지 크게 소매는 없어요. 뭐 라그랑 뭐 이런 거, 기모노 슬리브 이런 거 빼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대중적인 소매만 본다고 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정도인데, 일단은 셔츠 소매 부분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좀 틀려요. 박는 게. 다른 거는 어깨 박고, 옆선 박고, 소매 옆선 박아가지고 다는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셔츠는 좀 틀려요. 어깨 박고, 소매랑 같이 몸판이랑 박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티셔츠 같은 경우도 소매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는 부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소매를 다뤄놓으면, 소매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소매를 잘못 다르면은, 다른 옷을 잘못 다르면 이렇게 잘 티가 안 나요. 소매는 이렇게 뒤로, 뒤소매라고 해서 소매가 뒤로 가 있어. 그럼 이 부분은 막 여기가 다 울어. 그죠? 그런 거, 그 소매가 정확하게 앞으로 이렇게 달리게끔 하는 방법서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치우고 지금 소매 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매 다는 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유형, 그러니까 티셔츠, 다이마루로 된 티셔츠 다는 방법, 그 다음에 셔츠 다는 방법, 그 다음에 자켓 다는 방법, 요 세 가지를, 이것보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거는 꼭 알아야지만, 소매를 잘 달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세 가지 소매예요. 자, 그러니까 제 세 가지 소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다이마루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티셔츠 소매를 제가 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자, 앞판 뒷판 자, 이렇게 보시면 어깨 받고 그 다음에 옆선, 그러니까 어깨 받고 옆선을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매 이렇게 박아가지고 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초보자들은 박다가 한쪽이 남는 경우가 조금씩 남을 경우에 굉장히 난감해요. 찝히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다 뜯고 박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조금 쉬운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어깨 먼저 박으세요. 자, 어깨를 먼저 자. 어깨를 먼저 박고 그 다음에 옆선을 먼저 박지 마시고요. 자, 어깨를 박았으면 이렇게 가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시접을 한쪽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달고 자, 그리고 소매를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깨 끝 낫지를 패턴에 있으실 거예요. 여기 어깨 끝 낫지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소매가 이렇게 달려갈 거고 이렇게 달려갈 거야. 그러면 자, 어깨 끝 낫지는 이 낫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핀을 하나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꼽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미싱이 나중에 지나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중심하고 맞춰 놓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부터 박아 올게요. 자, 박을 때
좀 엽서는 안 박았는데 잘 보세요. 끝에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박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3cm 정도 여기서 띄고 한 여기서부터 박아요. 여기서 띄고 자 여기서 띄고 그리고 네, 쭉 달아볼게요. 자, 이 송곳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찝히지 않도록 여기서 이렇게 자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송곳을 살짝 여기까지 눌러줘서 이렇게 갔은 거예요. 자, 내가 여기까지 자 밑에 거꼭 찝, 이렇게 아무 생각 없으면 찝혀요. 그렇기 때문에 잘 평평하게끔 놔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매를 박을 때는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가 평평하게끔 잘 놓이게끔 이렇게 평평해야 돼요. 그렇게 놓고 소매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 개를 맞춰가면서 송곳으로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에 먼저 여기서 이렇게 꾹 누르면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꾹 밀으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가는 길. 가는 길에 이렇게 지금 뭐가 잡혀. 이렇게 찝힐 수 있으니까 여기가 밑에가 편안하게끔 놓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 가는 길. 가는 길쭉 박아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아무 생각 없이 왔죠? 자, 가는 길. 자, 박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쭉 박죠? 그리고 이렇게 남는 부분 살짝 요 송곳으로 이렇게 해서 밀어줘.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송곳으로 밀어주면서. 자, 절대로 다이마루나 이런 거 늘어나는 거는 땡기면 안 돼. 밀어준 듯이 박아야 돼요. 여기 내가 박을 거 여기까지 이렇게 살짝 자기가 톱니가 땡겨갈 때처럼 이렇게 이게 피면서 박는 게 아니라 살짝 미는 듯하게끔 박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살짝 미는 듯하게끔 살짝. 자, 이렇게 끝에까지 다 왔는데, 자, 여기까지만 박아요. 한 3cm 띄고 여기까지만 박아놔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잘 박았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소매를 이제 박아요. 소매 옆에를 이렇게 놓고, 자, 근데 아까 3cm 띄었으니까 박을 수 있겠죠. 3cm 소매를 이렇게 편안하게 놓고, 소매를 달아주는 거, 이제. 자, 소매를 달고, 몸판을 또 있는데, 몸판도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몸판도 박아줄 거예요. 자, 소매랑 같은 넓이로 시접을 잘랐으니까 같이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아까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펴고, 다시 소매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매를 잘 다는 거예요. 자, 소매를 이렇게 다시면 돼요. 이번엔 셔츠 해볼게요. 셔츠는 지금 방법이 좀 비슷한데 틀려요. 방법이 비슷한데 틀리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똑같이 어깨를 먼저 박으세요. 자, 셔츠에 어깨를 먼저 박을게요. 자, 어깨를 박은 다음에 얘도 펼치세요. 이렇게 펼쳐서, 자, 이런 식으로 펼치세요. 자, 그 다음에 소매를 다세요. 자, 얘는 아까는 옆에 띄고 봤잖아요. 셔츠는 그럴 필요 없어요. 셔츠는 처음부터, 자, 얘도 그 어깨 부분 낫지, 이렇게 얇게 부분에다가 어깨다 갖다 놓을게요. 여기다. 자, 이렇게 어깨 낫지에다 얘도 어깨 낫지랑, 저기랑 소매 여기랑 잘 놓고, 자, 얘는, 자, 처음부터 이렇게 똑같이 박을게요. 처음부터 얘는 똑같이 박을게요. 자, 이렇게 곡하고 약간 질기를 박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맞춰주면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으면 여기서 살짝 밀어주세요. 그럼 잘 펴져요. 박으면서 이렇게 밀어줘.
그렇지. 위에 거를 살짝 이렇게 곡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송곳은 안 빼도 돼요. 바늘 그 지나가니까. 자, 이렇게 곡이 되는 거를 여기서 가는 부분. 여기까지는 이렇게 맞으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줘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정도까지 해서 살짝 틀어주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 그럼 뜰, 여기 조금씩만 맞게끔 조금씩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 걸 살짝 밀어주세요. 자, 얘는 이렇게 끝까지 다 박았잖아요. 자, 셔츠는 이렇게 박았으면 잘 봐요. 자, 이렇게 옆선, 그러니까 소매서부터 옆선까지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소매 부분을 이제 쭉 박는데, 자, 소매 부분서부터 해서 옆에 부분은 이렇게 여기가 잘 맞아야지 예쁘겠죠. 이렇게 딱 맞췄는지 이렇게 해서 딱 맞춰 여기 끝에 맞춘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몸판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얘도 한 번에 박아서 이렇게 셔츠만 이렇게 한 번에 박아서 이렇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옆선을 소매를 달아주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셔츠는 옷 사담수 정도로 맞춰주고 자 그리고 이렇게 끝에 박는 시접보다 안쪽으로 끝에 이렇게 시접 바깥으로 박아야 돼요. 이게 너무 밑에까지 한 요 정도 이 야마 산 있는 쪽하고 자 그리고 끊지 말고 쭉쭉 빼주세요. 당겨야 되기 때문에 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끊고 자 미싱으로 여기 이렇게 지금 박은 데를 자 이렇게 살짝 이쪽에서부터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샤리 주름이 잡히도록 이렇게 슬슬슬슬 펴주세요. 이렇게 당기면서 이세량 한 1.5에서 2cm 정도의 이렇게 주름을 잡을 거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말리죠. 이렇게 말리도록 이쪽에서도 살짝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매 달아주면 되는데 와 셔링처럼 짜글짜글하게끔 막 밟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정도로 지금 이태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는 여기를 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마나 이런 거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살짝 샤링이 잡히되 골고루 이렇게 살살 잡히도록 이렇게 살살 잡은 다음에 다리미로 이렇게 죽여주는 거예요. 다리미로 이렇게 싹 죽여주세요. 살살살살 여기 주름 잡히지 않도록 살살살살 잡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먼저 박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켓에다가 이렇게 소매를 다는데 얘도 항상 소매 달 때 이렇게 보시면 어깨 낯이 표시 있죠. 어깨 낯이 표시랑 달아주세요. 또 띄고 3cm 정도 띄고 박을게요. 3cm 정도 띄고 박는데 잘 다시는 분들은 그냥 소매 만들고 몸판 만들어서 다셔도 돼요. 근데 초보자들 눈높이에 제가 맞춰 드는 거다 보니까 자 얘도 송곳으로 자 여기까지는 없으니까 이렇게 아까 스티치 친 여기 주름 잡은 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살짝 잘 봐요. 소매 잡을 때 이세 잡을 때 얘도 이렇게 같이 잡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약간 쉬어주세요. 쉬어주면서 박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쉬어주면 이게 같이 돌아가면서 좀 박기가 편해져요. 이렇게 쉬어주면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얘 뺄게요. 소매를 자 찝히지 않도록 송곳으로 골고루 만져주시면서 자
자, 얘도 한 3cm 정도만 남겨놓고, 자, 똑같이 소매인데, 소매끼리 박아주세요. 몸판과 몸판, 소매 박았으니까 몸판과 몸판도 시접 반인치로 박을게요. 자, 박았으면은 이렇게 제껴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이제 소매를 끝부분만 이제 여기 왔던 데하고, 자, 조금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박아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매가 예쁘게 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매가 쭉 예쁘게 딱 달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자켓 소매니까 이세가 들어가서 이세가 깨끗하게 일단 잘 들어간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잘 보시죠. 마무리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매 다는 부분, 제가 티셔츠 달 때 자, 보세요. 어깨 부분하고 소매 부분에 낫지 부분하고 어깨 부분에 맞는 걸 일단 맞춰 놓으시고, 자, 앞부분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소매가 위쪽으로 가게 미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소매를 위쪽으로 가게 하는데, 몸판하고 소매하고 2, 3cm 띄고 전체적으로 박아주고, 끝날 때도 2, 3cm 끝나게 띈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소매 옆선 박고 몸판 박고 다시 한번 같이 박아주는 거. 자, 그런데 티셔츠나 이렇게 이세가 없는 소매들은 그렇게 다시면 돼요. 이세가 있어도. 자, 셔츠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좀 보였지만 처음 몸판하고 소매랑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박을 때는 소매에서부터 같이 몸판까지 박아주는 거예요. 셔츠는. 자, 그 다음에 자켓은 5땀스나 4땀스로 먼저 소매 야마 여기 부분을 당겨서 달아주고, 그 다음에 살살 당겨서 찝히지 않도록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2, 3cm 띄고 몸판이랑 같이 박아서 놓고, 소매 박고 몸판 박고 같이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소매를 2세를 이렇게 자켓 소매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 어떤 궁금한 거를 가지고 찾아올지 기다려 주시고요. 자, 3000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님빠 다음 시간에 뵐게요.